통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종아리가 막 가렵고 끝나기만 해봐라. 죽여버릴 거야. 오늘은 불닭 까르보나라 동생적과 함께하며 완전 꿀맛 맛있는 불닭 까르보나라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까르보나라 먼저. 대박, 진짜 맛있네요. 와. 와, 대박.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다시 한번. 와, 진짜 이거는 진짜 초저렴으로 아주 매콤하고 맛있는 까르보나라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인 것 같습니다. 아, 고기가 있었죠? 일단 한번 그냥 이렇게 통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얘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군요. 허, 장난 아니네. 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짜요. 신기하다.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좋아요.
아까 먹던 왕건이랑 같이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라면 하나 더 끓여야 될 각인데요, 이거? 아니 근데 모기가 있나봐요. 따가워. 뭔가 자꾸 뒤통수가 가렵고 종아리가 막 가렵고. 끝나기만 해봐라. 죽여버릴거야.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니까 제 피를 빨아먹는 동안에는 냅뒀다가 이따가 다 먹고 나서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이 통삼겹이랑 먹으니까 되게 맛있긴 한데 뭐 이게 꼭 필수템은 아니에요.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랑 같이 먹어서 맛있는데 이 불닭카르보나라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얘 하나만 끓여 드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맞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면의 분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너는 이리로 가고, 너는 이리로 가서, 왜 이러니? 이게 잡힐 것 같은.. 좋아. 그냥 먹겠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아, 뜨거. 아, 뜨거. 빵. 이 모닝빵으로 소스를 발라 먹을 겁니다.
근데 빵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 빵이 엄청 쫀득쫀득함을 살짝 넘어서 질기네요. 다시 먹어야겠다. 기다려봐요. 데피지 않은 그냥 빵입니다. 빵봉지에서 바로 꺼냈어요. 다시. 진짜 맛있어. 이거는 딱 제 스타일. 불닭 까르보나라 아직 안 드셔봤으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